마포구 망원동 우체국,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곳이지만 망원동이라는 동네에서는 상징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수십 년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 우체국이 다음 달 문을 닫는다는 소식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아이고 안 되지. 서운하게 군 것은 떠나서 안 되지. 없으면 안 되지. 오래됐던 걸왜 폐업하나? 여기 그냥 놔두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입니다. 지난 1989년 동네 한가운데 터를 잡고 이후 31년간 운영돼 왔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개국 시에는 주로 편지와 소포 등 우편물을 주고받는 곳으로 현재는 택배를 비롯해 저축과 보험 등 서민들의 금융창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2월 1일, 2월 초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12월 말에 40만 원 들어왔고. 그 사이 우체국은 동네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체국 앞에는 망원동 우체국이라는 이정표가 붙어 외부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기준점이 됐고, 마을 사람들끼리 약속을 잡을 때도 망원동 우체국은 자연스럽게 언급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망원우체국 사거리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근조항에서 또 먹을 데가 많아가지고. 이렇듯 수십 년간 주민들 곁에서 함께해온 망원동 우체국이 다음 달 문을 닫습니다. 우편 업무 축소로 적자 폭이 크다는 게그 이유. 우정사업본부가 향후 4년간 전국적으로 680개의 우체국을 정리하는데 망원동 우체국이 폐국되는 그첫 번째 우체국이 되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 전체적으로 계속 우편 소지가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요. 네, 망원 우체국도 적자국이에요. 우정사업본부는 문을 닫는 망원동 우체국을 대신해 소포와 등기, 택배만을 취급하는 우편 취급국을 인근에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 업무는 볼수 없어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그에 앞서 동네의 상징이었던 우체국이 없어지는 상황에 주민들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편 사업의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런데 망원동 우체국의 주민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우체국 폐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이 밝히는 망원동 우체국 폐국 이유는 적자폭 때문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편 업무가 줄어들면서 주민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적자는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편물이 다량으로 많이 들어오고 매출액이 좀 많아야지 더 오히려 그 국에는 매출액이 플러스 되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개개인 고객들이 좀 많긴 해요. 계속 3년 연속 지금 우편 물량이 망원동이 감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망원동 우체국의 주민 이용률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500명에서 600명이 오가고 대기 시간이 30분의 1일 만큼 방문 고객이 많은 겁니다. 이 같은 이용률은 총괄국을 제외하고 마포구 내 8개 창구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 우편 수지도 서울 194개 창구국 중 34위를 차지할 만큼 상위권이라고 조합은 설명했습니다. 이곳 망원동 우체국은 전국에 이런 창구국 중에서도 굉장히 붐비고 특히 마포구 내에서는 제일 바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그렇게 적자국도 아닙니다. 근데 우정사업본부의 어떤 일방적인 폐구 정책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 그다음에 어떤 동의도 없이 진행된 측면은 굉장히 아쉽고. 망원동 우체국의 주민 이용률이 높다는 점은 서울지방우정청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망원동 우체국은 다른 곳과는 달리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 유상 임차국이라는 것. 우체국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국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이용률을 따지기보다 경영 합리화 차원의 유상 임차국 정리가 먼저였던 겁니다. 우체국 건물이면 괜찮은데, 네.
거기가 임차국에 저희가 돈 내고서는 계약 만료도 됐고 그런 이유죠. 망원동 이용률도 좋고 뭐 네. 반대 주민이 많은데 우편소지 적자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용률이 높은 망원동 우체국을 없애지 말아달라며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통장 근력이 그러는데 불편 엄청하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 망원동 요 서계동 요 성산동 일대가 여기를 다 거래하는데 네. 저기 서계동으로 갈래봐요. 노선을 정거장은 믿겨 지나가야 돼. 작은 동네에서 일주일 새 5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동네의 상징이자 살면서 다양한 편의를 줬던 우체국이 그대로 있길 바라는 마음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폐국이 예정된 마포구 망원동의 우체국. 이제 문을 닫기까지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요. 우체국을 지키자는 주민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주민들은 100개가 넘는 현수막을 내걸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망원동 중심부를 관통하는 왕복 6차선 도로. 도로 양옆 가로수에 노란색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망원동 우체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하나 둘 내건 것. 현수막 안에는 망원동 우체국 폐국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담았고 그 아래에는 자신의 이름도 새겨넣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나누고 있던 생각들이 이렇게 거리에 걸려서 수많은 시민들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뭔가 바뀌긴 하겠구나. 망원동 우체국을 어쩌면 지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를 따라 500m 구간이 노란색 현수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체국 폐국을 반대하는 주민 서명운동이 진행된 이후 동네에서는 자발적 주민 모임이 생겨났고 현수막 개시 운동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주민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우체국 관련 소식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체국을 지키자며 함께 목소리를 내어줬고 십시일반 기금도 모였습니다. 망원동 도로 한복판 노란색 현수막이 내걸린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서명도 했는데 조금 더 우리의 의견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더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폐국을 반대한다라는 주민의 목소리를 플랜카드로 직접 거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들을 직접 해주시고 그래서 한편 주민 모임은 우정사업본부와 지역사회 각 층에 우체국 폐국을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추가 현수막 개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우체국은 지금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 행동에 나선 동네 주민들. 107개 현수막은 망원동 우체국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